방송대 시스템을 더 쉽게,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송대 사용설명서. 본격적인 기말고사 기간에 들어서면서 시험 준비로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성적평가에 대해서 나종이가 알려드립니다. 출석수업 과목과 비출석수업 과목, 그리고 계절수업 과목까지 성적 산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목은 출석수업 과목과 비출석수업 과목, 계절수업 과목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출석수업 과목은 중간시험으로 치러지는 출석수업 시험이나 대체시험 성적이 30점, 기말시험 성적이 70점으로 반영됩니다. 비출석수업 과목의 경우 중간시험 과목은 중간시험 성적 30점, 기말시험 성적 70점으로 반영되고 과제물 과목은 과제물 성적 30점, 기말시험 성적이 70점으로 반영되죠. 계절수업 과목은 계절수업 시험 성적으로 100% 반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습 과목의 경우 실습평가가 100% 성적에 반영되는데요. 교육실습, 보육실습, 농학과제, 현장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대표적인 경우니까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적을 구분짓는 등급이 있죠. 총 13등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등급의 성적은 평점 4.3점을 만점으로 각 등급마다 0.3에서 0.4점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과목 전반에 대한 이해와 기능 습득 정도에 따라서 A, B, C, D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실제 성적 산출 예시를 볼까요? 평점 평균은 취득학점 곱하기 평점을 취득학점 전체로 나눠서 구하는데요. 학점을 얻지 못한 인간과 심리 과목을 제외한 교과목별 합계 40.8점을 전체 취득학점인 15로 나누면 이번 학기 평균 평점은 2.7이 되네요. 여러분은 어떤 성적표를 받으셨나요? 늘 성적표를 받지만 그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 잘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숙지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성적에 따른 장학금도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장학금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적을 볼 때면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방송대 현재 개설된 학과 중 간호학과를 제외한 총 21개 학과에서 재입학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재입학은 방송대 학사과정에서 재적된 학생이 재적전 학점을 인정받고 동일학과에서 학업을 재개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재입학 사실이 없거나 재입학 횟수가 1회뿐이라면 재입학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1일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송대 스터디 모임 대표자 워크숍이 지난 6월 3일 방송대 대학본부 소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스터디 모임 대표자 워크숍은 원격 교육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스터디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워크숍에는 스터디 모임 대표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로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토론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이 창립 1주년을 맞아 다문화 사회 한국과 아시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후원하고 아시아발전재단이 주최한 다문화 이주민 관련 토론회가 지난달 31일 대학로 대학본부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혜숙 총장 직무대리와 총장을 역임한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프라임칼리지 석좌 교수를 맡고 있는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과 각계 전문가, 그리고 우리 대학 다문화협의회원 등 7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주민 이해 교육과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연계해 이들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기조 발제는 김광조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장이 맡았습니다. 1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아시아 이주자를 주제로, 2부에서는 아시아 인구 이동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각각 패널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에 나섰습니다. 다문화 가족 90만 명 시대, 우리 사회도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방송대가 교육을 통해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송대 신문 윤문영입니다. 에버그린. 대전 충남 지역대학은 거친 세파 속에서도 학우들이 늘 맑고 푸르기를 기원하며 캠퍼스에 에버그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동, 함께동, 미래동으로 이루어진 캠퍼스 건물은 강의실과 학생 휴게실, 영상 강의실, 정보 검색실, 도서관을 갖추고 학우들의 학습을 돕습니다. 학생 서비스 센터에서는 학우들의 편의를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낮잠을 잘 수 있는 유아방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방송대 학우들이 걱정 없이 면하게 힘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대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학우들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에버그린 카페와 우리동 3층에 위치한 북카페 둥지가 있습니다. 에버그린 카페에서는 학우들이 학업에 지칠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북카페 둥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우들이 어울려 책을 읽고 토론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방송대는 꿈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대학은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둥지가 되겠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대학은 다른 지역대학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학우들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